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진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 게 맞습니까? 예, 제 판단으로는 자살하신 그 세 모녀 중에 그 어머니가 예. 받으실 수 있는 급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예. 통근 재해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받으실 수 없고요. 어머니가 식당 일 하셨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다친 게 아니라 다니다가 다쳤다. 그렇습니다. 아. 업무 수행성을 인정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고용보험법상에 이제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구직급여라는 건 이제 구직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그 이제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서 드리는 급여인데 그렇죠. 이분은 이제 상해 지금 받으셨기 때문에 팔을 다쳤기 때문에 구직 활동이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받으실 수 없고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모녀 전부 다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세 모녀 전부 다 사실 근로 가는 계층이십니다. 예, 예. 그래서 근로 가는 계층이시고 추정 소득이라고 해서 예. 그 생활상의 실태를 좀 보면서 정부가 그 사람의 소득을 포착하지는 못했지만 음흠. 이 정도의 소득이 있으리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게 얼마입니까? 한 달에 한 15일 정도 최저 생계비 예. 최저 임금을 받는다고 쳐서 한 58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입니다. 1인당. 1인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인 경우에는 이제 180만 원이기 때문에 네. 3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훌쩍 넘습니다. 아. 그래서 못 받 게 되고 예. 그래서 최후에 정말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했을 경우에도 그렇죠. 제 생각에는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유일한 수입이 있던 어머니가 다쳐서 수입이 끊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긴급복지 대상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의 대상을 규정상에 보면 주소득자가 사망을 하셨거나 아니면 아예 행방불명이 되셨거나 네. 아니면 뭐 화재 같은 게 나서 집이 완전히 가재도구나 이런 게 다 이제 그 날라갔거나 그래서 아. 생활의 방도를 전혀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한시적인 제도이고 다쳐서 일 못하는 건 대상이 안 된다?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첫째 딸 분께서 예. 고혈압하고 당뇨가 심해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의료 지원. 예. 네. 또 아까 구직급여나 이런 거 대상은 안 됩니까? 첫째 딸은 당뇨나 고혈압이 좀 심해서 바깥 활동을 못 했다고 그러지만 못 하실 수 둘째 있죠. 딸은 뭐 그런 장애는 없었다는 것으로 질병은 없는 기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 그 기간 동안에 근로를 했어야 되고요. 이제 근로 기간을 충족을 해야 예, 예. 이제 구직급여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듣기로는 둘째 딸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네네. 이제 안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 상태가 그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상도 안 된다. 네. 뭐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물론 안 되는 물론 안 되시죠. 의료 지원 대상도 아니고 의료 지원 그러니까 긴급복지 지원의 거의 대부분이 뭐 의료 지원인데 의료 지원 같은 경우 이제 첫째 딸인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하고 당뇨가 심해서 그렇다고 예. 하지만 진료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진료 기록이 병원에서 진료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 긴급복지 심의위원회 통과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다녔으니까 진료 기록이 없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모녀 이번에 정말 참담한 그런 그 비극적인 선택을 하신 세 모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편이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데 그걸 딸들한테 떠넘겨진 상태고 사별하셨죠, 아마. 그리고 그 딸들은 아버지 때문에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어 있고 네. 버젓한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거기다 질환이 있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등등의 사정들이 하나도 고려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신용 불량 상태가 지속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채를 썼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 공식적인 제도적인 그 금융권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아마 예, 예. 빚독촉을 좀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직 뭐 자신할 수 예.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런저런 게 이제 결국은 이제 희망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더 큰 문제는 그러니까 삶의 벼랑 끝에 몰려서 자살이라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까지 예. 정부에게 전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선거 때만 되면 뭐 정치인들이나 분들은 그냥 그 화려한 구호를 가진 복지 국가를 약속하고 예, 모든 예. 사람들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하겠다고 주장을 하지만 국민들이 실제 국민들은 피부에 못 느낀다는 얘기죠.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살로까지 선택을 하면서까지 정부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날 도와줄 거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문제입니다. 예, 예. 제도 이전의 문제예요, 사실. 그렇죠. 그건. 이건 정부에 대한 신뢰 예, 문제죠. 예,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한 우리 사회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모녀가 죽음으로써 우리 사회에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서울시다 경기도다 또 이제 뭐 호들갑 떨듯이 이제 대책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발굴하겠다.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고용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발굴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체제는 전혀 발굴형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선 그 지난 한 3년 전에 아마 그 화장실에서 사는 그 아동들의 문제가 부각이 돼서 일제 조사를 거치고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보건복지부가 그 정책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도 사실 거의 마찬가지인데 예. 그 지금도 그렇고 이게 그 정말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또 그러다가 여론이 지금 비등해할 때는 이제 이런저런 대책을 내세우다가 또 여론이 잠잠해지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정책적인 후퇴를 하는 예. 그런 일이 이제 그 반복되지 거죠. 않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그런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조금 이따 좀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주의죠. 근데 신청을 했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뭐 부양할 자식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 그것 때문에 또 다 빠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저소득층들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예. 사실 그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까발려야 됩니다. 음흠. 자기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금 병의 상태, 그러니까 예. 건강 상태, 그리고 부양의 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밝히기 싫은 가족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예. 근로 능력은 있는지, 사실 이런 개인적인 것까지 다 까발리고,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는 것인데, 이랬을 때, 그나마 이제 받으면, 신청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생활 주는 급여를 가지고 살게 되지만 예. 상당 부분이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수급을 받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부양의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양의무자는 마치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신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의 보증을 써서 그 주위 사람들의 신용에 의존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의 소득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신청한 사람을 부양하도록 추정되고 있는 그 직계혈족, 그러니까 뭐 존비속을 포함해서 그 배우자. 예. 그의 소득을 보고 그 소득이 일정 수준만 넘어가게 되면 예. 이 신청한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아무리 근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안 된다. 부양 의무자가 먼저 부양을 하고 그래서 안 될 경우에 정부가 하는 그러니까 친족 부양 우선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10여 년 넘게 연락이 끊기고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셨던 어르신이 계십니다. 지금 전화로 좀 연결해서 잠깐 말씀 들어보죠. 자, 이세훈 선생님. 아, 예, 예, 예.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6입니다. 76세. 자녀분들은 몇이나 있어요? 1남 2녀요. 1남 2녀. 근데 네. 그 부인과 자녀하고는 언제부터 그 헤어졌고 연락이 끊겼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1년 정도 됐어요. 11년? 예. 그러니까 예. 그 결국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혼 후에도 그러니까 자녀분들하고도 연락이 다 끊겼어요? 아들 딸이 이혼을 해라 시켜가지고 이혼이 돼버린 거예요. 아 이런 아버지가 어떻게 사느냐.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도 당연히 연락이 끊겼군요. 그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끊기는 거죠. 그 후로는 혼자 어디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게 이제 노숙 생활을 한 3년 했어요. 예. 그러다가 다행히 홈리스라고 홈리스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먹고 그랬죠. 아,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예예. 거기서 예. 지금 살고 계시다 이거군요. 예예. 그럼 예. 뭐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으세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없죠. 전혀 없죠. 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병원을 지금 다섯 군데를 다니기 때문에. 아이고, 예, 예. 예, 너무 아파가지고, 이 걸음 걸는 것도 지금 카카스로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비랑 또 최소한의 이 생활비, 뭐, 드시는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 홈리스 와가지고는, 정말 약만 이렇게 지금 이제 사다 먹고, 홈리스에서 아. 좀 도와주니까, 아하. 양을 좀 이렇게 사다 그렇게 먹고 그랬어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난 이제 신청한 것도 사실 몰랐는데, 홈리스에서 아니, 벌써 신청이라도 했으면 될 건데, 왜 예. 신청을 안 했냐고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 처음 한 게 몇 년 전이에요? 예, 2011년인가, 2011년인 같아요. 예, 한 3년쯤 전부터 신청했는데, 신청했더니, 뭐, 번번이 떨어졌어요? 예, 예, 자제분 뜰 때면 안 된다고, 그냥, 뭐, 두 말도 않고. 그래요? 탈락시키더라고요. 아니, 그 자식하고는 지금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 안 하셨어요? 예,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 그걸 조사를 안 했어요. 아하. 조사를 않고, 아들 하나만, 그, 이제 지금, 그, 회사에 다니가지고 있는데, 아들, 그, 뭐야, 그 수입만 가지고. 예, 예. 수입만 가지고 탈락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뭐 이번 2월부터는 그 수급 대상이 되셨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해서 또 이번에 인정이 됐나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두 번 신청해가지고 두 번 다 탈락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다시 신청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조사를 좀 합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구청에서. 아하. 그래서 합시다 해가지고 전부 조사를 한 3개월 정도 해가지고 아, 당연하구나 해가지고 예. 이제 예, 인정이 됐다. 아. 예,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달에 얼마 정도씩 지원을 받으시죠? 첫 번 때 땄어요. 전 2월 달에 한 번 땄어요. 예. 지금 한 번밖에 안 땄는데 38만 원. 예, 네. 예. 참 적은 돈이지만 어쨌든 그거라도 얼마나 이 생명줄이 될 수 있는 건데 어렵게 그래도 인정이 됐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방금 이세훈 선생님, 난 자식하고 연락이 끊겼다 네. 했는데 그냥 무조건 자식 있으니 안 돼요 이러고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제 가족 관계 단절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 관계가 정말 단절이 됐는지, 가족 관계가 단절되면은 일단 정부에서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선보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먼저 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급여를 드리고 나중에 이 부양 의무자에게 그 생계급여에 해당되는 양을 징구하는, 징구권을 행사하는 예. 이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근데 우선 확인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일단 확인하는 방식은 뭐 지난 몇 달 동안, 뭐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이제 통화 내역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조금이라도 뭐 금전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야 되고, 그런데 예. 그게 이제 해당 지자체별로 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음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가족 관계가 단절이 됨이 입증이 되면 네. 시군구에서 먼저 선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쭉 그 시군구에서 가족관계 단절을 확인을 하셨다가 네. 그게 입증이 된 상태에서 이번 2월부터 이번에 받게 된 거죠. 예, 받으신 게 된 거. 그러니까 3년 있습니다. 전부터 신청을 했는데 처음 첫 번째 신청했을 때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단절도 인정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 이번에 그렇죠. 이제 단절된 걸 인정해가지고 받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마 실제 그걸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마 전문적인 판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까다롭게 한 이유가 뭐예요? 부정수급을 막자. 이것 때문입니까? 우선 부정수급을 막는 것도 이제 큰 것이 있고요. 필요하죠, 사실. 네, 그리고 예. 우리나라의 이제 부양의무자 제도라는 거는 사실 서구 선진 복지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공공부조제도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독특한 예외적인 그런 제도인데 우리는 이제 친족 부양이라는 그 문화적인 코드가 워낙 강한 상태이고 예. 예.
그리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는 그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를 뭐 당장 폐지하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그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왜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우선 뭐 경제가 다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풍족해지고 소득이 올라가서 공공부조 수급자의 수가 줄어들면 그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데 물론이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최근 들어서 이제 현 정부 같은 경우에 그 비정상의 정상화를 네, 네.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첫 번째 정책 추진 과제로 부정수급자 근절 아하. 이것을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으로 부정복지수급자 뭐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이렇게 그 부정수급자를 이제 철저하게 색출해서 근절하겠다는 것을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네. 정책 추진 과제로 하다 보니까 예. 일선에서는 아무래도 규정이나 이런 것은 이제 엄격하게 하게 되고 더 조인 거군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2013년 1년 동안 그렇게 정부에선 정부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그걸 색출을 했는데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에 그 색출된 포착한 네. 게 이제 한 70억 정도입니다. 아하.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의료급여까지 합해서는 거의 10조에 가까운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 사실은 거의 안 보이는 거네. 예,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70억 찾자고 조여놔서 조여놨죠. 될 분들 안 되고 이랬다 이 말. 그럴 하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백보를 양보해서 네. 부정수급 근절하자. 동시에 사각지대 예. 없애는 그 현장 발굴하자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부정수급자 색출은 필요합니다. 그건 예. 뭐 국민의 세금이나 당연히 그건 정부의 본연의 기능이고 그것만 초점을 맞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거기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찾아가는 복지 그래서 그 기초생활보장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상당히 이제 지금 이제 업무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분들 수를 늘리고 늘려야죠. 예, 업무를 조정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실제 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죠.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새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제와 동시에 갔어야 되는데 예, 예. 너무 부정수급자 색출에만 그것도 알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정책 추진과제 했던 거는 좀 그리고 좀 또 이렇게 찾아가서 네. 발굴한다 물론 말은 좋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히 연세 많으시고 뭐 혼자 사시고 이런 분들일수록 잘 드러나지도 않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뭐 요번에 나온 대책들을 보면 뭐 통장 반장까지 한번 총동원해 보겠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한 겁니까? 원래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은 이제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청보호를 해서 먼저 그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시면 이제 급여를 받는데 네. 그거 이외에 이제 직권보호도 있습니다. 직권보호.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을 안 하셨거나 혹은 이제 뭐 그 홍보가 잘 돼서 모르셨거나 예, 이럴 때 예. 근데 정말 필요한데 이분에게는 정말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현장에는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정말 직권을 사용해서라도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예. 직권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행 체계에서도 가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 업무의 양이 이 그게 가능하느냐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사 스스로 또 일이 너무 많아서 목숨 끊은 분들까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저소득층 분들이 이렇게 자살한 것이 사실 사회 문제의 이슈가 됐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그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그 과로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 네. 그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이 또 사회적 이슈가 됐거든요. 네, 네. 지금 이분들이 지금 거의 소진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일제 조사해서 또 통반장까지 다 해서 하게 되면 이분들은 뭐 어쨌든 인원은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시간도 한정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업무만 과중이 되는 거죠. 인적 자원은 많이 있습니까? 숫자를 늘리려고 하면 전문성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그러니까요. 분들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뭐 한 해
뭐 몇만 몫이 나오니까 충분히 가능,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고용 창출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지금 꼭 필요한 것은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늘려서. 네네. 근데 그러자면 사실 또 이제 예산이 투입이 예산이 되는 들어가는 거니까.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예산이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정부의 예산의 30% 이상을 사회복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100조 시대, 그렇죠. 복지 예산 100조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민들의 지금 세모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체감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는 만큼 쓰고 있는데 예. 이것을 극대화시키고 많은 그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생활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서 이 사회복지직 공무원 늘리는 거는 네. 저는 그게 이렇게 그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급선무를 딱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중간에는 오죽하면 목숨 끊을 생각하면서도 정부를 믿지 못하느냐. 정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지 않았죠. 바로 그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느껴야 되겠군요. 네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진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요.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